이게 2020년 6월 26일날 제게 왔던 환자분 CT예요. 보면은 어, 저한테 오기 전에 다른 병원을 이제 몇 군데를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광대 수술하면서 뼈 조각이 상악동에 남아 있다. 여기 보시면 CT 상악동이 여기거든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녀석이 이제 그뼈 조각이에요. 그래서 그뼈 조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해야 돼요. 일단은. 근데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도 이렇게 조금 누리끼리 한게 회색빛의 콧물 같은 농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도 광대 수술한고 얼마 안 돼서 이 농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왼쪽 상악동에는 이렇게 뼈 조각이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뼈 조각이 농 위에 이렇게 조금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또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쪽에도 뼈 조각이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죠 근데 마치 농이 밑에 우리가 서서 앉아서 보통 ct를 찍으니까 밑에 물처럼 고인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 반대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뼈가 둥둥 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몇 군데 성형외과 선생님이 당장 빼야 된다 이거 뼈가 썩어 가지고 상악동에 계속 염증을 만들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빼는 작업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뼈에다가 구멍을 내서 이 뼈를 찾으러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이비인과에서는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요안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물로 씻어내면서 따라 빨려 나오기를 기대해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일단 농이 있고 뼈도 있는 거 맞다 하지만 일단은 약을 좀 먹어보면서 이 농을 없애보고 그 다음에 아픈지 안 아픈지 그 다음에 이 뼈가 어떻게 위치가 바뀌는지 흡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약을 처방해 드렸어요. 이게 2020년 올해 6월 26일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그지고 14일 날 CT를 찍어봤는데 오른쪽에 농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 밑에 회색빛 보이는 거 이게 많이 줄었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밑에 많이 고여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약을 드셨죠. 2주 조금 넘게. 그래서 여기 보면 농이 아직 자국은 있지만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던 뼈의 위치가, 뼈조각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가운데 둥둥 떠있던 녀석이 한달 정도 지나서 앞에 벽에 그 상악 뼈에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상악에 염증이 되게 많았던 왼쪽은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 들었던 왼쪽은 의외로 2주 만에 깨끗해졌어요. 별로 농도 없고 반대쪽이 오히려 좀더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이 뼈가 이제 어떻게 될지만 지켜보면 돼요. 그 지켜보는 것도 뭐 자주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7월이니까 한 가을쯤 돼가지고 이 뼈가 어디로 갔는지 잘 있는지. 없어졌는지, 흡수됐는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 흡수가 돼요. 또는 여기 이렇게 뼈에 붙어서 이 뼈랑 붙어버리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서 그냥 증상에 맞게 따라가는 게 맞지, 괜히 찝찝한 마음에 이거 열고 들어가서 뼈에 빵꾸 내거나 그런 거는 처음으로 권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크로닉하게 여기 계속해서 농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세척하러 들어간 김에 뼈 조각도 제거하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보면 2020년 6월에 보면 여기 하얗게 이렇게 농 위에 이렇게 떠있는 뼈 조각을 볼수 있고요. 2020년 7월 14일에 본거한달 조금 넘었죠. 아, 2주 좀 넘었죠. 3주는 채안 되고. 그래서 2, 3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뼈 위치가 변한 것들을, 그 다음에 농이 없어지고 깨끗해진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처방이 1차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또 다른 얘인데 2017년 2월에 저한테 이제 다른 데서 광대 수술 받고 오셨던 분이에요. 상악동 염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지금 3년 전이죠. 3년 전에 오셨던 분인데, 여기도 보면은 오른쪽에 상악동에 이렇게 농이 고여있고, 밑에 이렇게 조금 깔려있죠. 고기에 이렇게 뼈 조각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2017년 2월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 8월에 보니까, 농이 아직도 오른쪽에 조금 있고, 뼈 위치는, 뼈 조각의 위치는 약간 바뀌었어요. 근데 밑에 쪽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농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조각이, 뼈 조각이가 하나, 두 개, 뭐몇 개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도 1년 넘게 이렇게 농이 계속 되니까, 어,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여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서, 물로 다 씻어내는 수술을 받은 거죠. 그런데 보면은 물로 다 씻어내서 상악동은 깨끗해졌죠, 그죠 그런데 아직이 뼈 조각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수술한다고 해도 이 상악동에 뭐 눈을 들여다보듯이 뭐 이렇게 어 비디오스코비라고 그래서 우리 내시경으로 이렇게 막 보면서 뼈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멍을 찾아서 구멍에다가 관을 넣고 거기에 물 넣고 씻고 물 넣고 씻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악동은 깨끗해졌고 뼈조각들는 아직 조금 남아 있다. 사이즈는 조금 줄은 것도 같아요. 여러 조각이 쫙 조그만하게 한 3, 4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한두개 정도 남은 그런 모습으로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증상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보인다는 거죠. 제가 노차 말씀드리지만 체부 절골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체부 절골을 하다 보면 이렇게 뼈 조각이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쏙 빼내지 지 않으면 상악동으로쑥 기어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환자들의 얘기를 제가 좀 ct로 좀 보여드릴게요. 2017년 2월 달에 봤던 ct인데요. 요거 잘 보시면 요 안에 보시면 여기 뼈 조각들이 여기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뼈 조각들이 하얀 게몇 개가 있죠? 한두개세개뭐 이렇게 있죠? 이건 치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건 2018년 8월이에요. 그래서 8월 것도 보시면 이렇게 쪼가리들이 아직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수술을 하고 오신 모습이에요. 보면은 깨끗하죠? 이 상악동을 여기를 한번 보세요. 깨끗하죠? 이쪽을 보세요. 뼈 있던데. 깨끗하죠? 근데 잘 뒤로 가다 보면은 조그맣게 뼈 조각이 아직 있기는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나요?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뼈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뒤로 보면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요만한 조각이 밑에 깔려있죠? 근데 요런데 잘 보면, 어, 요 뼈랑 붙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살짝 붙어있죠? 내시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요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구멍. 근데 요 구멍이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면 되게 이렇게 넓어져요. 하기 전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구멍으로 내시경을 넣는데 하기 전에는 이 환자 구멍이 굉장히 작았어요. 이게 반월상열공이라고 열공, 해가지고 코안하고 상악동하고 열려있는 공간인데 여기 보시면 되게 조금 맣죠 구멍이. 그렇죠? 근데 여기를 뚫고 훅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관을 넣어서 물 넣고 빨아들이고 물 넣고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씻어내도 실제로는 두 조각이 있었는데 한 조각은 빨려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 있던 한 조각은 빨려 나온 것 같고 근데 남아 있던 한 조각은 여 밑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 그거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악동염이 생기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를 꼭 기억하세요 일단은 수술한 광대수술 때문에 어쨌든 간에 생겼을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한 성형외과에 가서 CT를 꼭 찍어라 CT를 꼭 찍어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콧물이 고여 있는지 농이 생겼는지 아픈지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라 거기서 뭐 분류압이 있는지, 상악동이 많, 너무 많이 열렸는지, 그다음에 뼈 조각이 혹시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항생제 치료를 일차적으로 시행을 해라. 그다음에 한 2, 3주를 지켜보자. 그다음에 지켜본 다음에 CT를 또 찍어서 보니 깨끗해졌다 하면 그냥 지내도 된다. 근데 만약에 그게 계속 몇 개월 동안 기, 지속된다. 그러면 이비인후과나 성형외과에 가서 그뼈 조각을 찾거나 농을 제거하는 상악동 수술을 하자. 뭐, 대부분은 충농증 수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뭐 정확히는 상악동 염, 그냥 세척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뼈조각 같은 게 있으니까 찾아서 빼보자.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상악동에 뼈조각이 있어서 썩어서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CT는 그 제가 안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내용에서. 근데 보시면,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면 코 안쪽으로 하니까는, 어, 그, 반늘상 열공을 통해서 상악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겉으로 나는 흉터가 없어요. 그건 장점이에요. 하지만, 상, 그, 반월상 열골의 열공의 구멍이 커져요. 그래서, 저한테 아까 오셨던 2020년 7월에 오셨던 그, 이비인후과 가서 수술을 하셨던 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때 여기가 약간 들러갔다 나왔다 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코 안에서 음압이 걸려서 우리가 들어 마실 때이 상악동이 쪼그라들면서 여기 열려 있으니까 볼이 땡기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를 막고, 하면은 여기가 조금 불어오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악동 개방이 너무 커서 그렇고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성형외과에서 하면은 입안을 째고서 앞에 있는 상악뼈를 빵꾸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상악동을 열고 여기 뼈에 구멍 또는 옆에 그 열려있는 상악동 개방된 것, 버트리스 부분을 통해서 물을 넣고 막 씻어야 돼요. 그러면 또 째고 꼬매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건 있죠. 대신에 장점은 뼈를 찾아서 뺄 수가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척하고 이물질 제거하고 그다음에 약 먹으면서 주기적으로 CT로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질문을 은근히 많이 하셔 가지고 한 번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 CT 찍어서 수술 후에 CT 찍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3차원으로 된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단면에서 보면은 상악동 안에 피가 고였는지 수술하고 나면 여기 무조건 피가 꽉 고여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는데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이걸 드리면 환자들이 되게 기웃듯이 웃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건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뭐 양쪽이 다 있지만 이쪽에 왼쪽에 상악동에 이렇게 콧물이 잔뜩 고여 있어요. 그럼 왼쪽에 고여 있는 거죠.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우세요. 그러면 반월상 열, 열공 통해서 콧물이나 농이 코 안으로 흘러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으면. 그 상태에서 <laughs> 이렇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쭈르륵하면서 가래 같은 게쪽 빨려서 코디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저기 안에 고여 있는 그 고름 또는 뭐 콧물 피 이런 것들을 빨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쪽이 그렇다 그럼 반대쪽으로 누는 거예요. 오른쪽 상악동에 뭐가 고였다 그럼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한 5분 10분 있다가 <laughs>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뭐가 쭈르륵 빨려 나오는 경험들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은근히 도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